안녕하세요, 려덕이에요. 이번에 앱코에서 가성비가 미친 케이스를 하나 출시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이름부터가 식스펜. 식스펜. 발음 주의하세요. 식스펜으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녀석이에요. 이름만 딱 들어도 얘는 펜이 6개가 달려있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저희 려덕 컴퓨터도 100만원대 미만의 조립 PC 추천 견적에는 앱코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식스펜 케이스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알아보죠. 이 케이스의 크기는 너비 200mm, 그 다음에 깊이 340mm, 높이 450mm로 앞뒤 길이가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다르게 짧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이 키가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전면에는 메쉬라기에는 뭐 약간은 넓은 그런 타공 처리가 되어 있어요. 뭐 덕분에 뭐 공기 흡입이나 통풍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먼지도 잘 들어간다는 거. 상단에는 아쉽게도 먼지 필터들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배기펜이라서 뭐 먼지가 많이 빨려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펜이 구동이 안 될 때는 먼지들이 여기 내려앉는 악영향이 있겠죠? 아니 차라리 그냥 100원 200원 더 받고 그냥 먼지 필터 하나 올려주지. IO 포트는 전원 버튼, 리셋 버튼, USB 2.0, 오디오 단자, USB 2.0, USB 3.0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좌측면은 아크릴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측면은 그냥 철판이에요. 강도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 강판의 두께나 이런 거에 비해서 떨림음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는 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뭐 가격대가 2만원인데 이 정도면 되지 뭘 바래요. 그쵸? 후면은 그냥 미들타워 케이스의 그냥 기본에 충실한 그런 모습이고요. 하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손나사가 달려있어서 하드베이를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여기 있는 요 먼지 필터, 보통은 고정식으로 이렇게 걸쇠에다가 거는 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자석식. 보통 이제 요런 것들이 상단 먼지 필터에 요렇게 요즘에 이제 자석식으로 이제 먼지 필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하단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약한 충격만 줘도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떨어져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칭찬해. 이제 사이드 판넬들을 제거를 해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아, 뭐야? 안 되잖아. 아크릴도 약간 이렇게 각져 있더라고요. 뭔가 색다른데? 먼저 내부에는 이렇게 조립 매뉴얼이 있고요. 후면에는 이렇게 나사가 들어있습니다. 조립에 필요한 나사죠. 자, 먼저 딱 보셨을 때 느낌 바로 오시죠? 전면에 하나, 둘, 셋, 후면에 하나, 총 LED 쿨러가 4개가 있고요. 상단에도 뭐 LED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시스템 쿨러가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장수돌 침대보다 더 뛰어나요. 팬이 6개! 그리고 여기 하단 파워 쪽 120mm 쿨링팬 2개를 추가로 장착을 해서 총 8개의 쿨링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부는 지금 120mm 쿨링팬이 3개가 달려있지만 140mm 쿨링팬 2개로도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작은 케이스에 수냉 쿨러가 과연 들어갈까 싶겠지만 전면엔 120mm, 240mm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후면에도 120mm 라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아쉽게도 이제 장착이 불가능한데요. 장착 가능한 CPU 공랭 쿨러 최대 높이는 160mm라서 하이엔드 공랭 쿨러는 뭐 사실상 장착이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최대 장착 길이도 280mm라서 요즘 나오는 이제 3펜이 장착된 그런 그래픽카드들은 사용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전면 라디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2펜 제품들 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제품들이 그다지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 280mm인데 여기다 전면 라디 달면 240mm, 230mm 그래픽카드 정도밖에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측면 이 선정리 공간들을 한번 볼게요. 선정리 홀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ATX 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쪽에다 타공 처리를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타공 처리가 돼 있는 부분들은 뭐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정리 고정부들도 이렇게 다 위치해 있고요. 여기 1cm 정도의 선정리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넉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장치 장착부를 볼게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왜 그 나사 구멍들이 위 한쪽만 있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 SSD 이 반대쪽 끝은 이쪽에다 끼는 거예요. 이쪽에 끼고 여기 나사로 두 개를 조여주는 거예요. 이 반대편에서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나사 두 개만 조여주고 이쪽에다 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 그리고 이 멀티베이 쪽에다가 SSD 한 개를 더 추가해서 SSD만 사용하시면 총 세 개. 얘네들을 만약에 하드로만 사용하신다 그러면 하드 두 개를 더 장착을 할 수 있겠죠. SSD 두 개, 하드 두 개, 혹은 SSD 세 개, 하드 하나.
이렇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가성비가 쩌는 게 아니라 그냥 개쩌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립을 하고 와서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릴게요. 네, 방금 조립을 끝내고 왔습니다. 조립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반대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서 어떤 모습일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면이고요. 측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3만원도 안 되는 이 케이스가 LED펜 앞쪽에 3개, 뒤에 하나, 그 다음 위에 일반 펜 2개, 총 6개의 쿨링펜이 달려있는데요. 이 6개의 쿨링펜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펜 구매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펜값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3천원씩만 계산해도 펜값만 18,000원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 이 샤시 가격이 만원? 28,000원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너무나도 혜자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만원 이하의 케이스 중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사세요. 그리고 시원한 거 원하시는 분들도 이거 사세요. 4만원 없으신 분들 이거 사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동현아, 디아나 다 반품해라. 너니?